여기가 굉장히 핫한 곳인데 나는 왜 오늘 처음 와보냐. 아,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? 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메뉴판 드릴게요. 아, 예. 아, 배고팠는데. 네네. 아, 선생님, 혹시 여기가 진짜 아이돌들이 많이 오나요? 아이돌 많이 봤죠. 실명으로 해도 되죠? 아, 그럼요, 다. 또 오고. 오. 남자애들. 어이구. 씨 되게 자주 오거든요. 커피 한잔 하러도. 오. 기억나는 거 그. 씨? 되게 달콤한 사랑을 하고 가죠. 어머. 그래요? 저는 오늘 처음 보신 거죠? 아, 처음 보는데 네, 보기 좋아 보여요. 보기 좋아 보여요? 아니, 잘 어울려요. 저희 네. 책스러운 거지 연애로운 거 아니에요. 네, 결경이한테 미안해요. 저희 그... 아, 나 너랑 15살 지금. 진짜요? 엄청 많이 나. 혹시 질문이 있는데 네네. 여기 편의점에서 연예인 본 적 있나요? 종종 오시는 거 같아요. 아, 오? 진짜요? 어떤 연예인? 아, 답비 처리 가능합니다. 저번에 뭐 자주 오는 사람 씨 되게 자주 오시고요. 뭐 여기 CCTV가 다 있네? 선생님 지금 좀 많이 바쁘세요? 뭐 인터뷰 잠깐 하자고? 네,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. 선생님께서 또 쿨하신 분이라서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알아볼 만한 연예인 분들도 보신 적 있나요? 많이 봤죠. 많이 보셨대. 아, 혹시 뭐 이성과 같이 온 연예인? 글쎄, 그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. 아, 예. 그리고 이제 한강에는 거의 그 연인들이 많이 온다고 보면 돼요. 그러면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운전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. 그럼 조수석까지 위에서는 보이나요? 대개 낮에는 거의 안 오고 저녁 늦은 시간대에 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고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는 좀 비춰서 보이고 우리가 그 정산소에 보면 CCTV 라이트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비추면은 보일 경우가 있고 썬팅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